김민수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만 줄여도 인생에서 아픈 후회를 줄일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굳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한 나쁜 습관들을 줄이기 위해서 첫째, 나쁜 습관들을 눈에 보이지 말게 해야 하고 둘째, 나쁜 습관들을 줄여서 얻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째, 그 나쁜 습관을 멈추게 도와줄 동역자,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그러나 삼손은 함께할 동역자를 구하지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움직입니다. 홀로 사역하는 삼손이 그 외로움을 나쁘게 해결합니다. 삼손은 가사까지 가서 그 창녀와 해결하려 합니다. 삼손이 거주하려고 있는 곳에서 가사까지가 72km예요. 그 당시 교통수단은 오직 해야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아니면 걸어서 72km 간 거예요. 지금 말로 바꿔 말을 하자면 차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술집 여자 만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이죠. 아무짝이 없는 성문짝을 들고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절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실일입니다. 사사입니다. 근데 자기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오직 재미, 오직 복수로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피 흘리신 사랑의 무게를 알고 우리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값지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요셉이 계속되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후반전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 짓기 전에 잠시만 한 3초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가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죄의 본능으로 말하고 그 죄의 본능으로 나쁜 습관을 만들지 말고 3초만 하나님 생각하여 그 죄를 멈추게 해야 되고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를 망치게 합니다.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여자 때문에, 기생 때문에 삼손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육적인 본능대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으로 보아야 됩니다.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매일매일 세상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